자, 이 주택 전량의 공급량이라는 게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인데, 응? 거기 보면 원래 몇채 있었던 거예요. 18년 1월 1일 현재 1,500만 채 있었는데, 그잖아? 1,500에서 지금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플러스 몇채된 거예요? 100만 된거 아니에요? 근데 멸실 주택 수가 얼마 있었다는 거예요? 50만. 그러니까 이 전량의 변화분이라는 거는 신규 주택 수에서 멸실 주택 수를 빼는 거라고. 어? 그럼 얘가 50만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얘가 50, 1,500에서 1,600으로 100이 플러스 되려고 그러면 이게 몇 채가 들어와야 돼? 새로 공급된 주택이. 야, 100만 해갖고 50만밖에 안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150만 원이 공급이 돼서 새로 공급됐는데 그 사이에 멸실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된 주택이 50만 채 있었으니까 남는 게 100만 남아서 그래서 1,600이 됐다고 지금 저량이. 뭘 역으로 계산하고 무슨 역으로 계산하고 있어. 그냥 그 얘기지. 어? 정말. 근데 이건 저기 저쪽에 김총각도 꾸준히 나와야 돼. 어? 너 없어가지고 계속 여기 이 김총각만 계속 뭐라고 그랬더니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 너무 구박하지 말라고. 그 네가 와서 좀 짐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어? 어? 야, 근데 같은 김총각이니 이거? 어? 여기 김총각 사진 올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얘 내년에 대전에 와서 다니질 못할 거예요. 그죠? 쟤가 떨어진 애야? 걔야?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어? 이천여도 마찬가지지. 이천여 지난주 왜안 나왔어? 일이? 아니야, 안 먹어도. 이또 남친 생긴 모양이네. 그치? 어? 참.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그러잖아, 저기 뒤에 있는 저 양반들은 또 월요일 날 하루 나오고 지금 계속 또 풀로 또 쉬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언제 후회하겠어요? 시험장에 가서.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후회해요. 1월짜리 쓰면 작년에 할 걸. 1월짜리 쓰면 작년에 몇 개월만 좀 열심히 할 걸. 네, 그 후회를 한다고요. 매년 보는 현상이에요. 네, 열심히 하셔서. 기본 용어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가시면 토지 용어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1번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의 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것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니까 대지라기보다는 이제 택지의 개념을 적용한 거고요. 이번에 낮이라는 거는 건물 등이 없는 빈 대지를 말하는데 사적인 부담과 공법상 규제가 없다 그랬을 때 공법상의 제약은 있어요. 그죠? 예, 모든 토지는. 그리고 이제 4번 지문에 가면 휴한지하고 공한지는 투기 목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토지다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실휴자가 들어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쉬게 해준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휴한지인데 예, 휴경지라고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이 휴한지의 논리가 뭐냐면, 가을에 추수 끝나면은 농지 쉬게 해주죠. 예, 지력 회복을 위해서. 그죠? 그걸 이제 휴경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근데 저기 휴한지라는 거는 꼭 농지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인삼밭에서도요, 인삼을 채취하고 나면은 그 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몇년 묵힌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에서 휴한지라고 표현하는 거고, 실전에서는 휴경지라고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휴경지라고 이제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낼 때, 휴경지다 이렇게 내면은 또 여러분들이 눈에 익지 않는 용어니까, 아, 이거는 또 아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지 마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그 내용 부분 정도만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9번에서 보시게 되면은 5번 지문에 가면은 그 바닷가라고 돼 있죠. 예,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그러면 우리가 빈지 얘기하지 않고 법지 얘기하겠죠. 예, 근데 빈지는 대부분 이 시험상에서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서 나오는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조 수의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때 그런 표현까지 써서 등장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빈지는 그냥 바닷가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5번에 대한 것이 틀린 논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예, 거기 보시면은 3번, 2번에 가면은 획지 나와 있죠. 예, 인문적 조건은 자연 또는 인문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맹지는 도로에 접속한 면이 없는 토지 얘기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10번에 가시게 되면은 그 2번 지문에 그 포락지란 공유수면관리법상으로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뭐라 그런다. 그걸 포락지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걸 또 선생들이 낼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또 이렇게 쓰게 돼서 또 틀리게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게는 안 줘요. 그냥 정확하게 예, 제목을 바꿔주거나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이제 1번 같은 경우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단이 재개발돼서 아파트 단지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 그냥 이행지 개념으로 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문제로 만나보게 될 거예요. 그 박스로 예를 주고 이건 무슨 토지에 해당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유관시험에서 한번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그 11번에서는 틀린 게 4번인데 4번 같은 표현은 실전에서는 잘안 주죠.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는 이행지라고 돼 있죠. 근데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ing예요. 이게 중이란 얘기죠. 전환 중인 토지지. 전환이 완료된 토지를 우리가 후보지 이행지라는 표현은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은 이제 그래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3번 지문을 보면 후보지 지역의 지역 분석은 전환 후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 돼 전환이 완만할 때는 전환 전의 지역 요인이 중요시 된다는 것 있죠. 기억하나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난번에 간평할 때 보게 되면 지역 분석하죠.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있죠. 네, 대상 지역이 뭐 있어요? 네?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대상 지역.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일 수도권. 근래 얘네 용어로 출제했었어요. 네? 인근 지역이라는 건 뭐를 인근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인근 지역이라는 거. 자,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요. 그러고요. 응?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것 있죠.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인근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얘하고 얘하고 제목을 바꿔서 한번 틀리게 해줬고요. 또한 번은 이게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데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고 해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거예요. 그걸 답으로. 네. 언제 나왔다? 작년에. 5번 지문에 그걸 답으로 준 거예요. 자, 동일수권을 가면은 주거지 있죠? 주거지의 동일수권에 보면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주거지. 주거지. 통근 범위. 이 범위는 축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축소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틀리게 줄 거는 요 파트에선 그거밖에 없고, 축소가 가능한데 축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보지하고 이행지 있잖아요.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전환 전이 있고, 전환 후가 있잖아요. 그죠? 그 뭐를 판단하는 게 기준이에요? 이 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현재 농지인데 뭐로?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돼 있으면 택지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용도니까 동의 수권의 범위가 농지하고는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숙도가 완만하면 어딜 기준으로? 전을 기준으로 그걸 파악하는 거라고 우리가 정리한 거죠.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 가지고 그 13번 문제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지목을 분류하라고 출제를 했던 선례도 있어요. 지목을 분류하라고. 예. 근데 이제 그때 한 세 번 정도 몰아서 나온다면은 그다음에는 등장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돌기 때문에 한 번 또 인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현재 제시가 된 거는 하천하고요. 유지하고 뭐 제방. 그렇죠? 제방을 냈을 때는 어떻게 냈냐면 1번을 제방을 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땅지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에 해당하는 거 고르라고 했을 때 제방을 답으로 유도한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함정을 파고 그래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4번에 보게 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그러니까 물이 상시적으로 고이는 거니까 뭐겠어요? 유지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번에 가게 되면 주택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었을 때. 그렇죠? 자,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구분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단독주택이죠. 예, 그러니까 원룸이니까 소유권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얘는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예,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3번 지문에 가면 다중이라고 돼 있죠. 학생이나 직장인 등의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인데 공동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 단독주택이죠. 다중주택은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요.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 정도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립에 대한 거는 660평방미터 초과하고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 그죠? 예, 공동주택이라는 거.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 정도 할 수 있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뭐 주요 기출 문제 나와 있는데 기출에 대한 거는 간결하게 줘요. 확실하게 틀리게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16번 보시면 3번 지문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인데 생산 요소 자산 이게 들어갔잖아요. 생산 요소하고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류만 할 수 있어도 답을 찍을 수 있죠. 근데 그 밑에 나와 있는 17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4번의 환경이죠. 이건 기술적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주는 거예요. 제목만 갖고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18번에 거기 보시면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말 그대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그죠? 예, 우리가 택지라든가 이런 애들은 우리가 그 안에서 보게 되면 주거용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목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대라고. 그런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대가 아니라 장으로 우리가 분류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다 그래서 이걸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가 이제 언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를 단원을 들어가게 되면요. 본인이 이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정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만의 노트가 필요해요.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 뭐 갖고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 그죠? 시험장에 가면 시험 보기 얼마 전에 도착할 거예요. 아무리 뭐 웬만한 사람이면 뭐 1시간 내외에서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9시 반부터 시험이면 9시까지 입실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여유 있게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거기 8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대충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교시 민법하고 학개론 보기 시험 들어가기 전에 짧은 시간에는 뭐 훑어볼 거 있죠. 기본서 가지고는 훑어볼 시간이 안 되죠. 어디를 다 보겠어요. 요약집도 어떻게 돼요? 분량이 많잖아요. 그 어디를 다 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쭉 정리한 것도 있죠. A4용지 한 두 장 정도로 해서 포인트 된 것만 가지고 전날에 한번 훑어보고 당일날 한번 훑어봐서 기억을 한번 두들겨 준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본인들이 정리를 조금씩 해봐야 돼요. 에? 그래서 그거를 정리가 이렇게 적을 때 뭔가 빠뜨리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확실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 들어가면 절묘하게 그 생각이 안 나는 애가 답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시험 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평상시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부동산 특성이 있어요. 부동산 특성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토지의 무슨 특성? 자연 특성이에요. 그죠? 자연 특성에 가면은 부동성이 있죠. 그 다음에 부증성이 있죠. 그 다음에 영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성, 그 다음에 인접성.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 세 개가 주요 특성이라고 그랬죠. 주요 특성이라는 거는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 여러분 시험에 나왔고요. 29회 때. 영속성 있죠. 얘가 26회하고 27회 때 나왔어요. 단독으로. 근데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얘네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섯 개가. 예. 근데 여기서 얘기는 잘안 들어와요. 인접성은. 그러니까 지문으로 활용하면 얘네들 이렇게 네 개를 주고 넷 중에 하나를 넣어주든가 아니면 입문 특성에서 지문 하나 넣어준다고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문제를 낼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 있죠. 예, 그거를 출제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는지. 부동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뭐 있겠어요? 뭐 임장활동도 써요. 또 이게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시장이 부동산 시장은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개의 무슨 시장, 하비 시장이 있죠. 서브 마켓이 존재하고요. 시장별로 뭐가 수요 공급 관계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나 임대료나 거래 관행이 다 틀리게 나타나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현상도 국지화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증성 하면은 생각나는 거뭐 있어요? 근래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토지형을 집약화시키는 것도 있죠. 자, 부증성이라는 논리가 뭐예요? 부증성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토지의 양을 늘릴 수 없다는 게 부증성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들잖아요. 그건 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있죠. 취업이나 교육이나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한정된 공간이 도시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약적 토지형을 유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근래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이제 그 활용하는 게 이제 집약적 토지형이에요. 물론 부증성으로 인해서 생산비를 투입해도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양은 우리가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 내용 관계. 그래서 여기서 요 양을 늘릴 수 없다는 거는 무슨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물리적인 것을 늘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도적인 면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는 뭐를 통해서? 그거는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그죠? 그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영속성 하면 생각나는 거뭐 있어요? 영속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속성이라는 건. 예? 영속성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토지를 아무리 사용하더라도요, 걔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예,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우린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자, 이 영속성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소유에 따른 이익과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자본시장과는 달리 무슨 시장이, 예,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영속성이 기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죠. 예, 이 감가상각은 영속성을 기인해서 나왔을 때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물리적 감가상각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개별성에 있어서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비교가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데, 개별성이라는 건 건물 등에도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예? 건물 등에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누가 관리하고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감가의 정도라든가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다를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내가 또 정리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예.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부동산 22페이지죠. 1번에 보시면 부동산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죠? 자, 5번은요. 왜 틀렸냐면은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 원초적, 유동적 특성이라고 돼 있죠. 유동적이 아니라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이 자연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4번에 가게 되면 등기라고 하는 공시 방법이 있죠. 예. 이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는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부동성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공시의 원칙이라고 배우죠. 예. 물권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줘야 되죠. 근데 공시 방법의 차이를 낳게 되죠. 예? 동사는 점유로서 표시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뭐로? 등기라고. 그러면 동사는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소유관계의 변화를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왜 서류로서 입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내가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갖다가 맨날 짊어지고 다니면서 내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류로서 입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게 되면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토지 평가에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은 근본적으로 보면요. 토지 평가에는 원가 방식을 쓸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왜 원가 방식을 쓸 수가 없겠어요? 어? 자, 원가 방식이라는 게 비용성의 사고잖아요. 그죠? 물건을 만들 땐 들어간 비용의 크기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원가 방식에는 토지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조성지나 매립지 있죠. 걔들은 조성 또는 매립할 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걔들은 예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가 방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추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는 잘안 준다고요.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니까. 그래서 답은 1번에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부분 시장으로 만들고요.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지속되게 한다라고 돼 있죠. 그게 국지화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개의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니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 부동산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자, 기억에 가게 되면요.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돼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돼 있죠. 그게 시장이 국지화됐다는 얘기고요. 묶어서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복수의 토지는 있을 수가 없으므로 물리적으로 대체적이고요. 그 다음에 일물이가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은 개별성으로 인함이겠죠. 그 다음에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에는 경제적 감가상각의 적용이 배제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물리적 감가상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영속성에서 감가상각 나오면 그냥 물리적 감가상각이에요. 그게. 그래서 경제적 감가상각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을에 가게 되면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서 조성지나 매립지는 물리적인 양의 증가가 아닌 토지의 이용 전환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예,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연적 특성은 병합 분할의 가능성인데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게 인접성이라는 얘기죠.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를 유발하는 것 있죠. 자, 인접성이라는 거는 주변 토지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를 인접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붙어 있는 토지가 발생하겠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인접성이 부동성에서 얘네들은 파생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자, 그랬을 때 A 땅을 갖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소유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 땅 기준으로 이렇게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서는 밀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분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가 유발되는 거는 뭐로 인해서? 인접성으로 인해서. 예, 그런 정도.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기역, 리언, 디귿, 리언 문제가 나오면요, 실전에서는 웬만하면은 지문 하나를 딱 풀면 번호를 두 개를 압축을 시켜줄 거예요. 네? 1번 아니면 3번, 2번 아니면 뭐 이렇게 딱 압축을 시켜주고 두 번째 지문 정도 풀면은 답이 나오게끔 배열을 해줘요. 네, 그런 식의 배열도 다 맞춰주는 이유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차에서 특히 학개론은 시간 싸움이에요. 학개론의 시간을 잘 써야 돼요. 그죠? 그게 시험을 볼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에 대한 난이도도 예전에 여러분들이 80문제 풀어보셨을 때 있죠? 이때 80분 줬던 때가 있었어요. 80문제 80분.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줬겠어요? 보고 찍을 수 있는 수준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글자 따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입해서 집어넣으면은 그거 가지고 맞춰서도 답을 점수를 딸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늘려준 거예요. 몇 번으로? 100번으로. 그러니까 난이도는 조금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100번을 주더라도 80문제 풀 때는 빡빡하다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반대로 가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러면 민법부터 풀면은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똑같아요. 민법에서 시간을 조율을 못하면은 어디가 또 피해를 봐요? 학개론이 피해 보는 거예요. 민법은 푸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학개론은 40문제 40분에 풀고 민법은 40문제 50분에 풀고 그럼 나머지 10분 남는 게 마킹 시간이라고요. 마킹을 할 때도 80개 마킹하려면 한 7분에서 8분 소요돼요. 그럼 거의 다 쓰는 거예요, 그게. 근데 민법을 풀때한 60분 쓰죠. 그러면 학개론 푸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읽기만 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읽지를 못해서 틀리는 거예요. 찍어야 되니까.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잘 모르신 분들이 1차 하게 되면 계산도 풀고 뭐도 하고 할수 있는 거 순번에 의해서 아니 1번부터 풀어야 된다는 법칙이 있냐고요. 아, 1번이 아니면 넘어가는 거예요. 2번부터 푸는 거고. 그럼 그 안에 지문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1번 지문도 풀어야 된다는 법이 있냐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죠? 요령에 따라. 가령 예를 들어서 근래 나온 문제를 보면은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를 물어보죠. 예, 용어에 대한 문제의 답은 다 5번에 줬어요. 그왜 5번에 줬냐면 얘네가 지문이 두 줄에서 세줄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읽을 때 뭐가 많이 가요?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답은 뭐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이. 개별 요인이라고. 읽기만 해도 이게 답이라고 그런 건데, 1번부터 내려와서 이 지문이 맞나 틀냐를 찾을 때 뭐가 많이 가는 거예요. 시간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출제자들이 의도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1차 80문제 푸는데 2시간 주죠. 100분이 아니라. 네, 2시간 이상 시간을 주면 웬만큼 공부하는 사람들은 60점 다 맞아요. 근데 시간에 압박을 받잖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수와 착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점이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장 가서 느끼시겠지만 문제 풀때 오랜 시간을 투자를 못 해요. 읽으면서 아, 얘가 답이겠구나. 얘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툭툭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영속성은 소모로 전제를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 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하죠. 예, 그다음에 4번에 가면 토지의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5번에 가게 되면 토지는 이용의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전에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용의 비가역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토지를 어떤 특정한 용도로 개발을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 있었을 때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3번에 가면 토지는 비생산성이라고 해놨죠. 예, 부증성의 또 다른 표현을 비생산성이라고 그래요. 비생산성. 그래서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부증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은 늘릴 수가 없어요. 물리적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어?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 내가 아주 그냥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업할 때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부동성이라는 게 토지가 갖고 있는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이 안 되죠.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인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지리적 위치는 이동이 안 돼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이동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이동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네 둘을 묶어서 시험에 한번 나온 선례가 있어요. 부동성하고 뭐하고 위치의 가변성하고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아파트 단지 주변에 마트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공원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서면은 이 아파트 단지의 어떤 경제적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살기가 괜찮다 그러면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의 지리적 위치가 변했냐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얘들이 들어서기 전이나 들어선 후나 지리적 위치는 불변인 거예요. 다만 얘네들이 들어섦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부동성하고 위치의 가변성이었다고요. 기출에서. 그죠? 그러면 부정성으로 해서 우리가 물리적 양은 늘릴 수가 없죠.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게 용도의 다양성이라고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돼요? 수직선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도의 변경을 통해서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이게 이제 무슨 공급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경제적 공급이에요. 그러면 이 경제적 공급 곡선 있죠. 예. 네, 걔들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우상향한다고요. 얘들이 우상향하더라도 이 양은 불변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난 효과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에서는 3번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계를 정리하시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 문제에서는요, 답은 4번에 인접성을 줬거든요. 예, 근데 인접성이 지문으로 등장한 선례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접성은 용도적 측면에서의 대체 가능성을 갖게 되고, 얘들도 외부 효과에 근거, 영향을 준다고, 받는다고 할수 있죠. 붙어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이 경계 문제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여기 공장이 들어서거나 여기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인접한 이 부동산으로 해서 피해 볼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피해로부터 도망다닐 수가 없는 게 붙어 있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시험에서 나올 때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거는 부동성 또는 인접성 때문이다. 요 정도까지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1번에 보시게 되면 토지의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 있죠. 예. 그거는 뭐 때문에? 그거는 영속성.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번 그 지문에서는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건 영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가게 되면 부증성은 생산비 법칙을 토지에 적용할 수가 없죠.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생산한 재화가 아니니까. 근데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 또는 정복 활동으로 만드는 건 부동성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묶어 놓아서 틀리게 유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3번은 개별성으로 인해서 토지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적용되게 하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다음에 5번에 가게 되면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 등을 지역화, 국지화 시킨다는 것까지는 맞죠. 근데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것은 영속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특성에 대한 거를 묶어주면서 틀리게 유도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구성 안 되고요. 정확하게 틀리게 줘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오면은 보고 찍을 수 있는 수준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래서 총론에서 나오는 건다 맞춰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론에서 틀리면. 근데 총론을 실수를 해요.
총론을 아주 쓰러지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여유도 없는데. 예? 아니 여러분들은 40문제에서 30개가 이론이고 10개가 계산이면 얘 빼고 이거 갖고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여기서 몇개 맞아야 돼요? 24개 맞아야 돼요. 24개. 그러면 틀릴 수 있는 여력이 6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6개. 예? 근데 이런 걸 틀리면 되겠냐 이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작년에 실패하고 올해 또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다른 학원에 가고 이렇게 보면은. 그죠? 그분들이, 아니, 나 개론들은 대부분 한 60점대는 됐대요.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60점 딱 초반이에요. 62.5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3개 모자르네, 몇개 모자르네, 이러고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실수나 이런 거 줄였으면 그냥 작년에 최소한 1차는 됐다고요. 1차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풀 때는 아뭐 실수해서 잘못 봤어 이렇게 통용이 되죠. 실전에 가서 그거 한번 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죠? 아세 번만 하면 1년이에요 1년. 어? 괜찮겠어요? 아세번 하면은 그게 그냥 매년 되풀이 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요. 예? 참. 왜냐하면 제가 매년 이렇게 시험장 들어가서 분위기를 보잖아요. 그죠? 그럼 시험 끝나면 1교시 끝나면 전 나오거든요. 그럼 1교시만, 1차만 보는 사람들이 같이 쭉 나갈 거 아니에요. 나오면서 이제 얘기들을 할거 아니에요. 나오면서 이제 성질 급한 사람들은 뭐제 가방 뒤져갖고 펼쳐보고 뭐할거 아니겠어요? 뭐 이것저것 아 소리 나오고 뭐 교문 나갈 때까지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분위기는 뭐냐면 시험 끝나고 초기는 올해 시험 어려운 것 같다는 둥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렵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 있다가 오후가 되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렵다는 소리 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답을 확인하니까 굉장히 쉽거든요. 풀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체감 난이도는. 근데 막상 답을 확인하면 뭐 이렇게 간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 다막 이렇게 풀이해 주죠. 야, 저걸 못 봤단 말이야? 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옆에 7번을 가시면 부증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부정성에 대한 내용으로 볼수 없는 걸 물어봤을 때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있다 없다. 네, 늘릴 수 없죠. 매립 등으로 농지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의 전환이지 절대량의 증가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3번에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죠.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죠? 그게 시험에서 한번 쓴 거예요. 28회인가 나왔을 때요. 이렇게 준 거예요. 1번 지문을 부증성을 줬고요. 5번 지문을 부증성을 준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예요. 그죠? 근데 답을 1로 준 거예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을? 용도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라는 거였어요, 답이. 예, 그래서 그왜 이렇게 들어오냐면 인자성이 잘안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의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도. 그래서 5번에 가면은 후보지나든가 이행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의 개념이 있죠. 이건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고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도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도의 다양성에 가게 되면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게 후보지 이행지 개념이에요. 이행과 전환을 가능해 주는 거. 그로 인해서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적 이용이라는 건 주어진 위치에 새로운 용도로 부여해 주는 거예요. 택지 후보지 이렇게 지정하듯이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 9번에 가시면 용도의 다양성이 있죠. 예, 최유역 이용의 근거가 될수 있죠. 예, 부증성도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부증성. 예, 부증성도 그런 거예요. 왜? 왜 최유효 이용을 요구를 하냐면 우리가 토지를 잘못 사용한다고 해서 그 양을 다시 생산할 수는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무슨 이용을 필요로 해요? 최유효 이용을. 그럼 우리는 주어진 위치에서 용도 바꿔서 쓸수 있죠. 바꿨을 때도 무슨 이용이 되게끔, 그렇죠? 최유효 이용이 되게끔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라고 돼 있죠. 예, 적지론이라는 게 뭐겠어요? 적지론이라는 게. 응? 자, 주어진 용도에 적합한 위치 있죠.
예, 위치를 찾는 게 입지론의 사고라 그러면 주어진 토지에 적합한 용도 있죠. 예, 용도를 결정해 주는 게 적지론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는 이 위치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를 쓸수 있을 때 가장 적합한 용도를 선택하라. 즉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적지론이라는 게 그게 적지론이라는 게 그래서 광의의 입지론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죠? 어디에 가면 기본서에 가면 다 있다고요. 요약집에도 명시돼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용이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단어가 나오죠. 저거를 기본서가 됐던 요약집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 있다는 게 파악이 돼서 그걸 못 찾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학원에서 말이죠. 뭐 궁금하다고 들고 오신 분이 있어요. 들고 왔는데 책을 이렇게 덮어 갖고 왔죠. 갖고 와가지고 10분 내내 못 찾는 거예요. 물어보러 오다가 까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물어봐요. 혹시 생각나는 단어 뭐 있냐고. 단어를 하나 제시해주면 선생님이 찾아요. 요 파트겠군이라고 찾아준다고요. 그러니까는 부단하게 많이 뭐를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 응? 이쪽에 오늘 온 작은 김총각. 방학했다며? 어? 방학. 그러면 이제 올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야? 혹시 여친 있나? 없어? 그러면 올인해도 되겠네? 어? 학원에 일찍 나와서 공부 좀 해. 어? 너 저기 너 나와서 공부, 김총각, 큰 김총각은 나와서 공부하나? 몇 시부터 나오는데? 야, 3시가 무슨 일찍이야? 오후 3시가. 어? 나 이제 야 오후 3시에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실제로 공부한 시간 얼마나 되겠어? 어? 아까 보니까 밥은 또 먹더만. 어? 저녁은 또 먹더만. 그 저녁 먹는 시간 빼고 그렇잖아? 3시에 나와가지고 한 2시간 남짓이나 하겠냐? 왔다 갔다 하고 또 틀림없이 이것도 폰 갖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또 여친하고 소통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실제로 집중할 시간이 뭐가 되겠어? 어? 10시까지 나와서 공부해, 10시까지. 어? 원래 오전하면 10시부터 했잖아. 10시부터 나와서. 이거 나오면 둘 날고, 이제 나와서 공부하나? 어? 이거 나오면 3시 남아서 공부하면 될거 아니야. 여기 공부하면 여기 또두 분들 남아서 와서 공부할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이게 막 투자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아니 내가 볼 때는 저기 끝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 왜 움직임이 없는 거야? 어? 합격해야 된다며? 어? 여기 작은 김총각 이번에 원비 집에서 대줬어? 원비 학원비. 어? 야 그러면 부모님 생각할 때 원비까지 대줬는데 그래도 뭐라도 어? 한번 저기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주기살기로 한번 해봐. 너 이대로 저기 뭐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도 큰맘 먹고 왔는데. 너 만약에 이번에 합격을 하면은 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쫙돌 거야. 야, 그럼 그렇게 한 봤는데 그거 해고도 됐네. 걔 맨날 노는 줄 알았는데, 어? 뭔가 보여줄 생각을 해봐. 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 나이가? 스물? 야, 스물이면은 하다못해 여기 어? 여기 형들은 여기 지금 총각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 5년이라도 얘도 아 하잖아. 너 스물이라니까 25도 아 하잖아. 그렇잖아. 어? 참나 진짜. 응? 여기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야 그 정도면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치? 참. 김총각 스물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뭐 하고 싶어? 어? 아 돌아가기 싫어? 아, 뭔 아픔이 있었던 거야? 아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아이가 어쨌든 넌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야. 어? 우리 장인총각 이거 빨리 합격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어? 알았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그너 의지가 있어야 돼. 어?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공부하고 있어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응원차 또 찾아왔다 같이 공부하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요즘 아주 학원들 난리가 아니다. 공부하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면은 오존선 맞히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빨리 도망가는 거는 참 그렇게 민첩할 수가 없어요. 어? 뭐 물어볼 때는 못 들은 척 그러다가 그런 거는 뭐 진짜 야 출입구 두 군데로 빠져서 사라지는데 뭐 한순간에 한쪽에서 엘리베이터 내려가고 있으면 한쪽에서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제가 뭐라 그럴까 봐저 있을 때는 거기 앞이 있어요. 앞에. 아, 그리고 강의실에 불도 켜져 있고 손 씻고 나오면 다 사라졌어요. 불 꺼져 있고. 자, 그 2, 3분 사이에. 참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진짜. 자, 그다음에 거기 11번에 보시면 부동산 상품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예. 틀린 것 중에서 보시게 되면 그 2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 달리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돼 있죠. 틀리죠. 우리 생애 주기에서 예전에는 부동산을 한 두세 번 거래했다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두세 번도 많아요. 생애 주기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딱 거래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집 마련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진 거예요. 옛날엔 조금씩 그래도 불려서 키워서 움직이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한번 구매하면 그게 끝인 거예요. 더 이상의 여력은 발생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한번 인용을 했던 질문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4번 질문에 보면 일반 상품과는 달리 타인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일회성 구매의 성격을 띠고 많은 상품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조금 부족한 게 어디냐면 주택이에요. 자, 상가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분석을 이미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그 때문에 자료도 저 나름대로 주어져 있는데 주택은 틀려요. 소유자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가 보고. 그러니까 주택에 관한 정보는 많이 알려진 게 없어요. 내가 보고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중개업자가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신 거고요. 뒤에 가시면은 이제 위치의 이제 접근성에서 여기는 이제 속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 속성 마무리하고 여기 하면 이제 총론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까 나라들이 문제 있죠? 다 푸신 거죠? 예, 그래요.